시민이십니다. 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 좀 대지도.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친의 집이 요즘 문제로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표 김만배 씨의 친누님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현장에 나와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또 이 거래의 이면에는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서 그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소수의 특권 세력이 정치 권력과 유착됐다든지, 또는 사회 권력과 유착해서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법조 카르텔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기자님들께서도 이미 취재 중이실 텐데요. 이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부친께서 금매물로 내놨던 이 주택이 또 마침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구입하게 되는 과정, 여러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이 매물이 나온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매물이 잘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참 의구심이 들고요. 정말 이 많은 의혹들이 곧 진실로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의 이 커넥션 아마 곧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천대유가 거둬들인 이익이 어디로 갔는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성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윤석열 후보 가족과 김만배 대주주 가족 간의 주택 거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거론될 무렵 공교롭게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투자자가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것도 금매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필 그 매물의 매수자가 김만배 씨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의 투자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로또 당첨급의 확률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지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를 했고 서로 돈이 오고 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화천대유 수사 방법과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번 거래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는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에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수사를 하면 된다. 그러면 돈의 종착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화천대유 천화동인 3호 투자자가 윤석열 부친의 주택을 매매한 것이 새로 드러난 돈의 흐름일 것입니다. 이것이 종착지인지 아니면 경위지인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